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일요일 오후 늦게 여러분들하고 좀 찾아뵙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주민센터를 통한 아이들 후원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많이들 하십시오. 공덕을 쌓는 길만이 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네. 제가 이제 매일 오전에는 요걸 보여드리죠. 그래서 꼭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환율 쪽에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특히 달러 인덱스. 네. 그 다음에 거기 뭐 더불어서 유로, 원달러 환율, 네. 호주 달러 이런 게 있고요. 지금 금리는 네, 지금 뭐 상당히 횡보하고 있고 안정이 아니라 좀 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고공 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 같은 경우는 팡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지금 네. 고점을 지금 세게 만들고 있는데 잘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환율 네, 잘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인가, 이런 것들. 거기다 이제 플러스해서 인플레이션. 네. 자, 인플레이션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신경을 쓰자. 예. 그래서 이게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 제 채널인데요. 네. 그래서, 매일 이제 그 영상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많이들 좀 시청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생 목록 처음 가시면 네, 여기에 처음 방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캔들 있습니다. 이거부터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좀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 가시면 제가 어제 올려놓은 건데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려드리거든요. 이렇게 뭐 이슈, 공부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고, 요거는 그날 영상에 이런 내용들이 조금 포함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아이들 후원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요걸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무튼 헤럴드님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오건영님 그 페이스북 내용이 올라왔는데 예. 좀 보시고 여러분들도 여기다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건영님 그 페이스북 내용인데 지금 현재 그 시장의 상태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로 말씀을 해주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말씀을 해주셨냐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왜 자꾸 페드에서 일시적일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좀 파악을 좀 하시고, 이게 만약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린 인플레이션,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가속이 일어나면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거 유념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서 보셔도 되고요. 네, 저는 SNS를 안 하기 때문에, 아니면 제 채널에 오셔서 이거 요거 헤럴드님 올려주시는 거, 예, 이렇게 보셔도 되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가 돼요. 예, 오건영님 그 이 페이스북 내용을 보고 있으면, 네, 한 방에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네, 대단한 인사이트. 그러면 저는 이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두 개의 쌍두 마차, 오건영님과 저의 차트의 만남,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봐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연합인포맥스의 다른 거보다는 네. 요거 뉴욕 증시 주간 전망인데 실적 시즌 게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월의 연설과
CPI, 물가지수죠? 요거 좀꼭좀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그래서 다음 금융 뉴스에도, 이제 여기 해외 증시에도 그게 나왔거든요. 네. 여기 보면, 예. 그래서 같이 이제 공유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 거를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매체들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괜찮은 거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거 어제 제가 시켜드렸죠. 예. 좀 여기에 CSI 300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달러 금리, 네, 요거 잘좀 보시고.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요게 영국 주택가격 사상 최고치, 세계 곳곳에서 주택시장 과열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택 버블입니다. 예, 이거 심상치 않거든요, 요것도. 예.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여기서도 보면, 미국 물가 오름세 장분간 확대 전망, 당분간이 가속 확대 전망 될 수도 있다는 거,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 것,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지나봐야 하는 거죠. 모르죠, 아무도. 예, 그 다음에, 자, LG하고 SK 배터리 분쟁 일괄 타결,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흐름을 잘좀 판단하시고, 어제 그 CSI, 네, 이거 잠깐 다시 보시면, 여기 중국 애들, 상하이 선전 CSI 300 지수입니다. 그래서 2007년, 2015년, 그 다음에 2021년. 지금 고점이 하나, 둘, 세 개죠? 네. 그죠? 예, 네, 잘좀 보시고. 그런데, 이제 여기가 빨간 게 우리나라죠? 네, 코스피인데, 여기 만난 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난 게 여기. 네, 여기는 네, 중국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점도 만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면 네, 중국 CSI 300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 자, 2월 달에 고점을 찍고, 예,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이 흐름을 괴리를 같이 한다라고 보면 네, 우리나라 지수도 조만간 내려올 것이다. 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상당히 유사성이 높습니다. 그죠? 지금은 조금 괴리 현상이 좀 일어났는데, 그런 거는 조금 괴리 현상이 있더라도 항상 꼭 회복을 하더라고요. 이게 따라가요. 보면 코스피가 보시면 거의 똑같다가 요 부분도 비슷하게 갔죠. 그죠? 네,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는 현재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뻗댕기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만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갈 것이다. 예, 물론 조금 최근 차이가 나지만 예,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CSI 300과 그 다음에 코스피는 동조화 현상은 지금은 이제 벌어져 있어요. 잘좀 보시고 예, 이 흐름을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주식 그 시총 상위 지금 몇몇 주식이 지금 순위가 좀 바뀌었는데요. 카카오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네, 셀트리온, 삼성 SDI보다 올라와 있고, 예, 네이버가 SK 하이닉스 바로 밑에입니다. 그럼 과연 이 주식들이 예, 지금 어떤 캔들과 일목균형표와 지표와 파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예,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먼저 지표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예, 삼성전자 일단 월봉이고요. 삼성전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5파, 여기가 5파라는 시나리오가 있고, 예, 그 다음에 하나가 여기가 5파라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다 적용이 되고요. 자, 일단은 여기 1월달 고점 96,800을 지금 현재 몇 개월째? 네, 지금 4개월째 못 넣고, 3개월째 못 넣고 있거든요. 예.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아직 멀었구나. 이거 갈려면, 네. 그러면 여기가 역사적 고점으로 보고, 예, 그래서 파동을, 카운터를 해본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지표 값을 보시면, 네, 여기 LSR 스퀘어드 그 다음에 MFI죠. 네, MFI는 지금 이쪽부터 지금 자금이 좀 빠지기 시작했고요. 이두 개는 고점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예, 사상 최대 고점이고요. 잘좀 보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사상 최고 고점입니다. RSI 값이. 그 다음에 여기 R 스퀘어드는 얼마냐면, 좀 보시면 R 스퀘어드가 0.88. 네, 상당히 고점이죠. 네, 조금 남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파동상, 그리고 지금 캔들상으로도 보면, 네, 상당히 지금, 못 치고 나가고 있죠. 윗그림자, 음봉, 윗그림자. 네, 이러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줄고 있고, 네, 여기 상승에 이 거래량보다는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거래량이 안 들어와요. 잘 판단하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네, 상당히 좀 삼성전자가 취약하다. 그러면 얼마에서 제가 지금 반등을 줄 건가? 진실적인 반등은 여기 63,000원대, 그다음에 41,000원대. 자, 63,000원, 41,000원 꼭 기억 좀 기억하시고. 자, 파동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자, 주봉상 보시면 네. 지표값은 주봉상에서는 지금 하락 추세를 접어들었어요. 예. 얘가 마이너스 영역에 있고, 지금 0.27을 넘었습니다. 요게, 요렇게. 예. 그 다음에 자금은 여기서부터 계속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보이시죠? 주봉에서.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38.2% 라인에 저항을 계속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는 글쎄요. 좀 위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조금은 뭐 횡보, 최소 횡보 아니면 급격한 하락도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잘좀 보시고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실 게 여기 거래량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1월 15일 주간부터 보십시오. 네.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죠. 예.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는 열심히 열심히 지금 팔은 겁니다. 이 구간에서. 그 누군가가 누구죠? 외국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2주 동안 조금 샀다고 그러는데 전체 판문량에 비하면 얼마 아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 네. 얘도 그다음에 고점에 대해서 저점 네. 반등 비율이 38.2%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파동을 지금 그리고 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삼성전자.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인데요. 주봉입니다. 얘는 계속해서 지금 0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LLS, 그 다음에 R 스퀘어도,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내려오는, 그러면 3봉을 그리는 모습이 아닌가. 요거, 헤드앤숄더. 예, 요렇게. 자, 보이시죠? 네. 그러면 넥라인이 요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네. 그래서 요거 붕괴시키면 네, 급락의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1봉을 보시면 네. 그래서 여기 고점으로 해서 고점에 저항을 받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네. 고점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는 완벽한 박스권입니다. 요거 잘좀 보시고요. 자, 주봉이고요. 주봉에서 여기서 크로스가 났습니다. 네, 점차적으로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모양. 네, 잘좀 보시고 추세는 꺾인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하게. 네, 잘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 같은 경우도 지금 피크가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서 자금의 피크를 찍었고 서서히 지금 아주 눈곱만큼씩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예. MFA가 89.51이었는데 여기 MFI가 75.86입니다. 많이 빠졌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얘는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금은 빠지고 있다. 잘 보시고. 자, 일봉이죠? 자, 역사적 고점을 통해서, 예, 지금, 자, 추세는 지금 현재 비추세 구간이죠. 확실하게 보이시죠? 횡보하는 거. 예, 누군가는 여기서
털고 있겠네요. 예. 털고 있다. 잘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LG 화학이죠. 자, LG 화학은 이게 20% 이상 내려갔기 때문에 짱대 음봉 후에 예, 지금 네, 3주 동안 횡보하고 있습니다. 내려올 확률이 높고 이제 기사가 났으니까 뭔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한 하락 추세 맞죠? 네. 그래서 앞으로 주봉상에서 만약에 후행스팬이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면 네, 얘는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봉에서 네 뭔가 반응이 없죠? 네잘 보십시오. 완벽한 하락 추세다. 자 그래서 월요일 날 한번 여러분들도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LG와 SK가 합의했다니까 아마 폭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쪽에 네 아니면 예, 뜨뜨미지근하다. 아 그러면 배터리 쪽에 별로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표값으로도 뭐 단기적으로 지금 네, 뭐 살짝 올라간 모양인데 글쎄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그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요. 잘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현대차죠. 현대차도 지금 음봉이 생겼고 예, 확실한 추세를 잡았습니다. 예. 하락 추세, 예, 하락 추세, 주봉상. 자, 일봉으로 보시면, 일봉도, 예, 단기적으로, 뭐, 고점을 찍을 것 같은, 네. 살짝 반등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아직도 구름대 밑에고요. 후행스팬, 캔들 밑에니까, 하락이, 예, 강한 모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일시적으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보시고, 네. 자, 삼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고점에 대해서 일정 부분 네, 반등이 준 모습이고 네, 하락 추세가 멈춘 게 아니라 일시적인 반등일 거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왜? 네, 자금이 계속 빠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인 반등 나온 거는 무시. 네, 그다음에 자금이 많이 빠지고 있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네, 자 여기 역사적 고점으로 인해서 네, 자. 아주 예쁘게 반등을 줬죠. 예. 그러면, 예, 반등의 지금 고점을 형성하는 것 같고요. 네. 그죠? R스퀘어도 보니까 죽었죠. 예, 고점을 형성을 했고, 이제는 다시 하락적으로 전환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반등, 자, 하락. 자, 구름대 저항받는 거 보이시죠? 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예, 같은 배터리죠. LG 화학이랑. 예. 마찬가지 추세 지금 잡았고요. 예, 지금 자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고점으로부터 쭉 내려오고 횡보. 예, 더 이상 이 음봉을 극복을 못한다. 이때 매도 주체가 누구죠? 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안 사요. 네.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일봉은 계속 구름대 밑에서 헤매이고 있다. 예. 후행스팬 네, 마찬가지 몸통에 붙어 있지만 네,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이고 그냥 횡보만 하고 있다 그 정도. 그래서 지금 뭐 살짝 네, 자금은 들어오고 있지만 네, 큰 상승은 안 보인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가 조금 세죠. 예, 네, 카카오가 셉니다. 카카오가 세다. 예, 네, 지금 요때부터죠. 요때부터. 예. 언제냐? 1월 8일 주간. 네. 요때부터 예. 상당히 지금 세게 들어온 모양이 있는데 예. 지난주에도 보면 예,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죠. 거래량도 많이 들어오고. 예. 그러니까 이쪽에 좀 이슈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요때 들어오면서 자금은 또 이렇게 세게 안 들어와요. 예. 요거 보시면. 그죠? 자, 보시고요. 그래서 지표값으로는 뭐 살짝 지금 뭐, 그냥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고점을 찍었어요, 얘도. 네, 여기 보시면, 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소지는 있는데, 아, 좀잘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갈까? 예. 네. 이때 4월 6일 날 외국인들이 사고 나서 지금 살짝 멈추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이게 더 가려는 모습인지
그래서 지금 자금 MFI도 지금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조금이라도 조정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잘좀 보시고 과연 카카오가 더갈수 있을까? 한번 팔로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은 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하락 추세에 있고요. 자, 그래서 요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내려오더라도 계속 저항받고 그러고 있죠. 상당히 좀안 좋은 모습이다. 셀트리온은 뭐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접근 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런 일목균형표와 어떤 이런 모습들을 다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파동을 좀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여기가 3파, 4파, 여기가 5파 이럴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파, 4파, 5파일 경우. 그래서 지금 요 차트에서는 여기가 5파 고점으로 보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8년 10월 달 저점으로 해서 1파, 2파 61.8% 되돌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020년 1월 고점, 3파 고점, 4파 61.8% 되돌렸고요. 그래서 피보나치 룰에 의한 정확한 되돌림 맞고요. 그 다음에 요 5파는 연장입니다.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어요. 조금,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자, 그런 흐름에 따라서 피보나치 룰에 의한 아까 63,000원, 6만 여기까지가 조정폭이고요. 한번 내려왔다가 반동 줬다가, 자, 이런 시나리오가 성립이 됩니다. 이거는 이론적인 가격에 대입한 시나리오고요.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 내려올 가능성을 왜 봤냐? 어디서? 자,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이 보이시죠?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 어떠세요? 내려왔죠? 이게 무슨 현상이죠? 다이버전스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특히 삼성전자는 2017년 고점에서 여기 고점 상당히 가격폭이 세죠. 여기가 6만 원대인데 이게 5만 원대 후반, 거긴데 지금 96,800원인가요?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여기서 더못 나가고 다이버전스가 생겼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하락으로의 전환을 예고를 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요런 짧은 다이버전스인데도 조정이 들어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거. 요게 다이버전스인데, 조정이 빡 들어와요. 잘 보시라고요, 요거를. 진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지표를 안 믿고, 계속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은 조금은 좀 경계하십시오.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서 애가 힘이 없어요, 이렇게. 거래량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렇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지금 아까 월봉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이버전스가 시연이 되려면, 아까 잠깐 좀 보시면 40 이하로 내려온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상당한 깊은 조정이 일어난다. 요거. 그죠? 여기 꼭대 과매수 구간에서 여기 40 이하로, 여기가 얼마나 42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러면 요거 하락폭이 얼마인가 한번 보면, 자, 이렇죠? 무려 36%입니다, 이게. 자, 36%라 그러면, 자, 여기서, 자, 36%가 한이 정도 되겠죠? 아,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파동이 형성이 된 거고요. 반동 주고 또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40 밑에가 아니라, 여기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엄청난. 고점 대비 얼마? 거의 60% 가까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이런 가격으로. 아시겠죠? 아까 61.8% 요거. 그래서 요거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주봉상에서도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러면 왜 이걸 보여드리냐?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 CSI, 이거.
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예, 이 삼성전자의 동향이다. 앞으로 흐름을 잘 팔로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넥라인이 어디냐면요. 8만원대 붕괴하면요. 예, 진짜 이거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거. 여기 저점들 보이시죠? 이거. 여기가 81,000원, 8만원대인데, 이거 붕괴시키면, 네, 별로다. 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기관하고 엄청나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누가 샀죠? 개인이 샀습니다. 예, 네, 개인이.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죠? 네. SK 하이닉스도 보시면, 얘도 이거 다이버전스예요. 월봉. 자, 요것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파, 2파, 61.8%. 예, 그 다음에 여기가 3파, 4파. 얘는 38.2%. 요거. 조금 한50% 가까이 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얘도 여기 보면, 네, 요렇게 다이버전스. 보이시죠? 네, 여기서 다이버전스도 내려오고, 지금 이거, 얘는 트리플이네요. 그죠? 네, 트리플. 여기가 얼마냐면요. 네, 82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78이었고, 현재 여기가 76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5파까지 마무리가 되고, 지금, 네. 95,000원, 6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흐름을 잘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얘도 2008년 말부터 해서 시작된 이 파동이 지금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자, 월봉상 하락미 패턴이 나왔죠. 네, 월봉상 하락미. 네, 그래서 이건 계속 진행 중이니까 좀 보시고. 자, 주봉을 보시면 네, 쇼링 스타. 예, 그 다음에 3월 2일 주간부터 계속 매도 물량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 흐름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완전히 예, 헤드 앤 숄더 모양을 띠고 있다. 네, 조만간 얘도 어떤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넥라인이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붕괴시키면 그래서 13만 5천원. 네, 여기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방향에 따라서 자, 우리나라 시장은 와리가리 예, 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네이버는 여기 3파 고점인 것 같고요. 자, 지금 4파 조정 들어오는데, 지금 4파 조정이 한뭐 예를 들면 28만 5천원, 21만 2천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반등 구간, 그 다음에 여기는 목표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드시 시현하는 이유는 다이버전스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이버 지금 몇주 동안 옆으로 횡보하지요? 네. 지금 누군가는 여기서 신나게 팔고 있는 모습이고, 잘 판단하시고요.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얘도, 자, 삼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앞으로 막 치고 못 나가는 모습이죠? 네, 그냥 요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스권. 네, 자, 요 정도 판단하시면 그래서 요 박스의 요 하단 여기 예, 37만 원, 네, 이 정도, 예, 이 정도 붕괴하면은 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LG 화학이죠. 지금 LG 화학 이슈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26% 내려왔기 때문에 글쎄 이제 반등이 들어올 때가 됐는데 얼마나 들어올지. 네, 그래서 얘는 한 70만 원대 여기가 하나의 마디이고요. 그 다음에 또 50만 원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자, 파동으로서는 지금 3파, 예, 3파에 지금 4파, 5파까지 하고 그 다음에 큰 4파 조정. 그래서 여기까지 열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70만 원, 50만 원. 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이런 가격은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좀 보시고. 그래서 아마 70만 원대 좀 내려오고 반등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봉을 보시면 아주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죠. 잘 판단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제가 이 파동 3의 1파가 완성이 됐고요. 네. 얘도 지금 26% 지금 내려왔고 살짝 38.2% 반등을 줬죠. 예. 왜냐하면 전체 여기 저점과 고점 대비 약한 20만 원대 근처에 오면 네. 얘는 반등 주게 돼 있어요. 예. 왜? 38%가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반등을 주잖아요. 20만 원까지 안 와도 21만 원까지 왔다가 예. 반등 줬다가 지금 네. 여기서 요만큼 주고 지금 네, 음봉 생기고 있죠. 잘좀 보시고. 신기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38% 반등 줬다가 지금 요렇게 모습. 그래서 얘는 20만원대, 15만원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 그래서 20만원대는 한번 찍었으니까 이제 15만원까지 열어놓으시고. 마찬가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다. 잘 보시고요. 네. 쌈바. 자, 삼바도 제가 몇 퍼센트냐면, 얘도 23%예요. 그래서 반등을 50%까지 줬고요. 네. 좀 보시면, 그죠? 자, 내려왔다 반등 주고, 예. 그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쫙 내려왔다 반등 주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반등에 대한 더갈 거냐? 예, 근데 들어오는 거 보니까, 글쎄요, 상당히 지저분하긴 한데, 네. 좀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일단, 80만 원 열어놓으시고, 여기서 이제 밀리게 되면, 자, 어디까지 가냐. 보시면, 이 파동에 대한, 이제, 되돌림인데, 한번 볼까요? 네, 한 50만 원대? 예. 50만 원대?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다이버전스 반드시 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완만하지만, 예, 다이버전스, 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예, 카카오죠. 예, 카카오는, 네, 이렇게 튀었는데, 예, 아쉽게도, 얘도 다이버전스가 생겼습니다. 하나, 둘, 예, 지금, 여기서도, 아주 엿게, 이게 얼마냐면, 74.9, 예, 76.5. 예, 그러면, 이큰 다이버전스 생긴 이후에 얘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저도 이거 지금 얘 간다고 쫓아붙으면요,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네. 아무튼 주식 나른다고 좋아하면요, 큰일 나는 줄 아십시오. 예. 지금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조만간 얘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정받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시장 못 이겨요. 네. 종목이 시장을 이기는 경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꺾어지고 있는데 얘 혼자 간다?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카카오 가니까 뭐 좋다 이렇게 또 떠드는 애들 많은데 여러분 진짜 주의하십시오. 예. 자, 그래서 앞으로 과매수 구간이니까 얘 한참 이렇게 과매수 구간에 또 올라가다가 이렇게 두들겨 맞는 거 보십시오, 그죠? 네. 앞으로 흐름을 잘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얘도 25%. 예. 반등 다운 반등도 못하고 있다.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얘는 파동이요. 예. 3파에서 지금 4파까지. 예. 3파 진행 중. 예. 그래서 지금 얘는 50만 원대 초반. 35만원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3파, 4파. 그래서 50만원대, 그 다음에 예. 35만원까지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얘도, 예. 요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얘는 올라갔네요. 그죠? 예. 그럼 얘도 쭉 내려오는 흐름으로 볼 때, 예. 상당히 예. 조정받을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 잘 판단하십시오.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얘는 여기 찍고, 예, 한, 얘도 한50% 정도 반등을 줬는데, 앞으로 한번 흐름을 보시고요. 아마 여기 53만 원 근처에 오면,
그때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요거 네, 셀트리온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2파, 그다음에 3의 1파, 예, 그래서 3의 3파, 3의 1에서 조정, 3의 2파 조정 얼마까지? 네, 23만 원까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얘가 38.2% 이렇게 찍고 반등 주는 거 보이시죠? 요거, 네, 이렇게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고점에 대해서 38.2% 라인에서 딱 반등이 들어오죠? 네. 그리고 내려오는 모습.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요 흐름들을 잘좀 보시고, 그리고 내일 오전에, 외국 파동 분석가들이 하는, S&P 500에 대한, 제가 오전에 살짝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예, 특히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지금은 네, 환율 금리입니다. 예, 물론 이제 금 가격은 제가 일주일에 한뭐두번 정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요쪽 파트를 잘좀 신경 쓰시고,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특히 신흥국에서 특히 저쪽 우리 바로 옆에 짱깨들, 네. 아주 그 후한무치한 애들이죠. 김치가 지네 거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한복이 또 지네 거라고 하질 않나. 어떻게 삼계탕이, 저는 짱깨 음식 중에서 삼계탕 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또 삼계탕도 지네 거라고 하질 않나.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달러 강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저쪽 중국 애들 공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그런 흐름들을 잘좀 파악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환율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금리는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거 튈지 모른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저 채널은 공부 채널이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요. 예. 제 영상 참고만 하시는데요. 네, 개인적인 생각은 참고만 하시고, 팩트는 꼭 받아들이십시오. 예,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한번 더, 아이돌 후원 좀 많이 좀더 부탁드리고, 그리고 주말 동안, 제가, 저번 주죠? 저한테 커피 후원 많이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의 마음 다시 또 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